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팬 여기 지성은이에요. 서울에 지금 눈이 오고 나서 며칠 안 지났는데 지금 사실 오늘도 지금 눈 예보 있는데 오늘은 내가 밖에 나온 이유가 그나마 오늘은 많이 안 온대. 그래서 오늘 마스크 쓰고 사실 며칠 전에 찍으러 가려고 했던 그 구리의 동구릉을 오늘 가려고 해요. 그 이제 동구릉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조선시대의 아움릉이에요. 근데 이 아움릉이 아움령이라서 아움릉이 아니고 그 이제 조선 왕의 한 부분은 한 쌍으로 봐가지고 한 릉으로 봐요. 그래서 그 왕 아니면 왕의 단릉 뭐 왕후의 단릉 아니면 뭐 이제 추존왕 내외의 단 뭐 그 같이 묻혀 있는 릉 이런 거 합해서 동구릉에는 총 9릉이 있는데요. 이제 그 동구릉의 9릉 이외에도 아마 그 그냥 묘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가봐야지. 나도 동구릉은 워낙에 그 묘소가 많아가지고 나도 다 못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오늘 최대한 시간이 많이 남는 날 내가 출발은 해보는데 오늘 안에 촬영이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여기서 아마 동구릉까지 그냥 여유 잡아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구리역까지 일단 가보고 한번 네, 그때 가서 상황을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구리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버스가 와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동구릉 입구까지 왔거든요. 이게 버스가 안내방송이 되게 후해요. 우리나라 최대 왕릉군인 동구릉이다 해서 지금 여기 건너편이거든요. 네, 조선 왕릉들은 세계문화유산이죠. 근데 잠깐만. 세계유산 조선 왕릉 구리 동구릉. 네, 9구자예요. 근데 구리도 9구자를 쓰는구나. 아니 구리는 처음 알았어. 왜냐면 내가 평소 한자를 잘 안 쓰잖아요.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태조 고황제 능이다 보니까 일단은 다른 능보다도 그냥 태조 능을 갖다가 그냥 홍보를 해서 하네요. 근데 여기 오는 사람들은 이것만 보면 솔직히 태조 말고 딴 사람 없는 줄 알아. 아, 이 날씨에 나오긴 나오네요. 네, 지금 반대손도 좀 바르고 네, 들어갈게요. 원래 이제 조선 왕릉에 가면 그 성물들이 있잖아요. 그 막 주변에 막 돌 쌓아놓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 아, 물론 내가 지난번에 갔던 정릉은 없는 거예요. 정릉은 그 태종이 의도적으로 빼가지고 그 성물을 그 청계천에 갖다 놓은 거를 내가 보여줬잖아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성물들은요, 이제 약간 보수공사를 하긴 하잖아요. 아무래도 왕릉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데. 네. 근데 막상 정리를 해보니까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 시점에서 뭐냐, 대한제국 황실 핏줄이 더 뭐 이제 여기에 묻히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네, 그렇죠. 전시해놓는 거지. 동구릉 여기서 지금 사람을 한 3명인가 봤거든요? 그 관리 직원 빼고 3명 봤거든요? 역시 이게 왕릉이 땅이 넓다 보니까 거리 두기는 확실히 돼. 어우씨, 이거 그 마스크 한데 마스크 뽕인가? 그거 좀 빨리 사서 리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기미설이네 안경에. 그래서 뭐 이제 아무래도 이 지역 사는 사람들은 그 뭐 구리 시민 아니면 이제 뭐 정릉 같은 경우는 성북구민 그런 사람들은 500원이면 올 수 있잖아. 아니면 만 24세 미만이면 그 뭐냐 공짜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산책하러 오긴 좋겠다. 그냥 뭐 산책 한 번에 운동 한번 500원? 웬만한 헬스보다 싸잖아요. 지금 어차피 지금 현 촬영 시점이 수도권 2.5단계라 지금 체육시설도 못 가는데 내 생각이고요. 네, 나는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1,000원 내고 들어왔어요. 네, 다른 할인 혜택이 없더라고요. 아, 어쨌든 여기는 근데 정릉하고 또 다른 게 아까 여기 저기 홍살문을 통해서 여기 홍살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숲이야 숲. 그리고 사실 내가 아까 출발할 때는 이제 최근에 하느님한테 선물 받았던 그 짐벌을 들고 켰었는데 지금 내가 짐벌을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그 사실 오늘 눈이 온다는 예보를 알고 있고 왔지만 생각보다 지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약간 지금 짐벌 쓰기가 좀 약간 난해한 상황이 됐어요. 짐벌을 쓰려면 이 뭐냐 보조 배터리 그 충전 선을 케이블을 빼야 되거든요. 약간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 동구릉 제시를 들어왔어요. 예, 제시를 들어왔는데 정릉보다 훨씬 넓어. 아무래도 이제 이 구릉이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좀 영이나 참봉들이 그 지낼 공간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그래서 일단은 정릉보단 넓어 확실히. 그리고 아마 이제 수도권에 조선왕릉 그 어디를 가도 아마 여기보다 넓은 곳은 없을 거예요. 그 뭐냐 저기 재릉 그 뭐냐 신의공항하고 그 정종 내외능은 네 북한에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확인을 할 길이 없고 여기서 뭐 다섯릉이 이쪽으로 가고 네릉이 저쪽으로 가는 갈림길이에요. 근데 일단은 건원릉은 태조고 나머지는 솔직히 릉 이름으로 보면 솔직히 나는 기억했나. 나는 일단은 사전조사를 통해서 지금 이곳에 누구누구누구누구가 묻혀있는지는 내가 조사를 다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일단은 내가 만나서 다 못 외워가지고 나도 솔직히 노션에다 적어왔어. 이제 이 동구릉이 생기게 된 그 근원지죠. 조선 태조의 건원릉, 태조 고황제. 이제 대한제국 선포가 될 때 황제로 추존이 됐는데, 근데, 네, 창업군주인데 혼자 있어요. 뭐, 그렇게 된 사연은 지난번 정릉에서 뭐, 어느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렇게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 이제 고려 시대의 관료들은 특히 지방 출신 관료들은 이제 자기 출신 지역에서 이미 결혼을 했는데도 이제 기경에 와서 결혼을 또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지방 출신 관료들은 그 일정 기간에 1년 중에 일정 기간에 기경에서 머물러야 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태조도 예외는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태조도 그 동북면에서는 이제 신이 고황후 그 한씨였죠. 그분하고 결혼을 해서 거기서 이제 아들이 여섯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여섯째는 좀 요절했어요. 그리고 그 개경에 와서 곡산 강씨 집안하고 결탁을 해요. 신덕 고황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들 두 명이 추가로 생겼지. 근데 이제 거기서 세자 책봉 한번 잘못한 거야. 그 신덕황후가 살아있다고 그 중전한테 점수 따려고. 사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신의왕후는 그 뭐냐 아들들이 장성한 거 말고는 그런 뒷배경이 없었죠. 근데 어쩌면 이게 그 이제 그 당시 조선 태조 집안이 아무래도 그 전까지 그
약간 유목 생활에 살짝 그 영향을 받아면서 살아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목 민족들은 오히려 그 빨리 태어난 형들은 빨리 내보낸대요. 빨리 독립하라고 내보내고 그 이제 거의 막내급한테 뭐 물려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뭐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그 정도전하고 국상 강씨 집안하고 결탁을 해서 네 그래서 왕좌의 난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그 일단은 신의 왕후는 일단은 조선 개국 전에 그 뭐냐 이미 그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제 아들인 정종 때에 추존을 해요. 정종 때 이제 신의왕후로 추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덕왕후는 먼저 죽죠. 또 그래서 원래는 이제 태조가 도성 안에다가 정릉을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태종이 그 현재 정릉 위치로 그 정릉을 옮기고 정릉에 있던 성물들은 그 청계천 광통교에 때려박죠. 그러다 보니까 그 첫째 부인은 개성에, 둘째 부인은 그 정릉에 성물도 없어. 그리고 자기 이미 묫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야. 저기 관원릉. 그래서 이제 그 태조가 아마 좀그 자기 고향 쪽에 있는 그 풀을 갖다가 그 묻어달라고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제 북방에서 오는 그 풀의 특징인가 봐. 저기 그능 위에 있는 그 풀들이. 그래서 권원능은 벌초를 1년에 딱한 번만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한다. 근데 이제 창업군주 치고는 너무 혼자 쓸쓸하게 있잖아요. 이게 그 이제 자식들의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사실 신의왕후를 여기로 옮겨와서 뭐 합정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 이제 나중에 정종이 세종이 즉위한 다음에 승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종도 개성에 묻힌 거야. 정종도 개성에 묻혀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개성에 이미 그두 릉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제 거기 릉은 뭐못 옮겨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뭐 정릉을 이쪽으로 옮겨와서 합장하는 거는 태종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겠죠. 그러면 세종이 그걸 이행을 하느냐? 세종도 안 해요. 원래 세종도 그 저기 강남에 그 헌릉 옆에 붙이고 싶었는데 뭐 터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예종 때 저기 여주로 옮기거든. 뭐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네. 이제 문종과 현덕왕후 부부의 현릉인데 여기는 좀그 들어가서 좀 설명을 해야 될게 있어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른 릉하고 구조가 살짝 달라요. 아, 그 다른 릉들 막그 부부가 양옆에 같이 있고 막 아니면 하나의 묘로 합장되고 뭐 그런 묘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현릉은요 문종이랑 현덕왕후가 각방을 써요. 각방을 쓰게 된 이유를 사실 그걸 얘기하자면 문종하고 단종의 스토리가 좀 복잡해지는데 일단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화면을 기준으로 이쪽이 그 문종이 묻혀 그 잠들어 있고 이쪽이 현덕왕후가 잠들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사실 그 문종은 그 즉위 시점에 왕비가 없었어요. 그러면 왜 단종은 어떻게 태어난 거냐 하면요. 그 일단은 그 세종이 그 본인도 학문 연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하물며 자녀 교육을 얼마나 극성이겠어. 그래가지고 그 일단은 문종의 그첫 번째 세자빈을 참한 여자를 들여라. 근데 아마 그 피지컬이 키가 엄청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 피지컬이 엄청 크고, 그러니까 일단 체격이 엄청 크겠죠. 키도 크고, 뭐
약간 뭐 몸매 피지컬도 좋고 약간 서구적인 그 미인에 가까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시 조선시대의 미인상에는 안 맞는 이상형이었던 거예요. 그 원래 그 동양인의 그 조선시대 미의 기준 있잖아요. 풍요와 다산의 상징, 줄사한드라 그 자연, 분, 만, 모, 유, 수 이거 알면 아재. 그 프로그램 없어졌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일단은 그첫 번째 세자비는 약간 피지컬이 약간 그 서구적이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문종이 첫날밤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세자비는 잘안 만나게 됐대요. 그러더니 이제 좀 뭔가 그 질투 해가지고 이제 기행을 해가지고 시어머니인 소원왕후한테 걸린 거야. 딱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찍혔고요. 그래서 쫓겨났고, 그래서 두 번째 세자빈, 이번에는 그키 작고 아담한 그 세자빈을 들였는데, 이번 세자빈, 두 번째 세자빈은 성적 취향이 특이해가지고, 네, 그 레즈비언이었다. 이제 그 양반때 교수로 간택한 두 명이 다그 따갈이 된 거야. 잘린 거야. 두 명이 다 잘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냥 양반가에서 고르지 말고 그냥 이미 그 이미 들어와 있는 후궁들 중에서 그 내부 승격을 하자. 사실 이제 문종이 세자빈한테, 세자빈하고 그좀 밤을 잘안 보냈나 봐. 모르겠어요. 그 문종이 고자였을 리는 없을 테고. 그 어쨌든 그래서 밤을 잘안 보내가지고, 그 이제 문종이 그 아끼던 후궁들 중에서 결국 내부 승격을 시켰던 게 저기 이제 현덕왕후예요. 현덕왕후가 그래서 그 공주 두명 낳고, 그러니까 그 이제 손녀 두명 낳고 그 다음에 단종을 낳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1400년 되면 그 산모들 그 위생소독 이런 게 지금보다 얼마나 열악하겠어. 그래서 그 시대에는 진짜 애나타 죽는 산모들이 많아가지고, 그 현덕왕후가 단종 낳고 그 다음날 죽은 거예요. 그 산후조리를 실패를 해가지고, 그 산후조리를 실패해서 낳고 다음날 죽어요. 그러니까 단종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걷어들여서 키우는데, 이제 문종도 그러고 좀 충격이 있었나 봐. 그래서 그 이후 세자빈 간택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종이 즉위했을 때는 공식적인 중전은 없었어요. 이 현덕왕후도 그 죽고 나서 나중에 이제 추존이 된 건데, 근데 그러면 저기 같이 묻으면 되지. 왜 그러면 여기 따로 묻었냐?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단종이 그 수도권에 능이 없잖아요. 그 영월 유배 가서 그 영월에서 그 제거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거기에 묻혔는데, 그때 현덕왕후도 원래는 그 다른 곳에 그 묻혀져 있다가 파헤쳐진 거야. 뭐냐, 세자빈 그 자기도 박탈당하고 죽어서 박탈당하고 막 능도 파이 묘도 파헤쳐지고 그랬다가, 나중에 단종이 복권이 되죠. 단종 복권될 때 현덕왕후도 같이 복권돼서, 근데 묻힌 자리가 이 옆이에요. 뭐좀 슬프게 각방을 쓰고 있는 사연. 어쩌면 문종이 좀그 문종의 그 부부 생활 스타일이 좀 약간 각박 쓰는 걸 좋아해서 그런.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왕한 명에 왕후 두 명이 묻혀져 있는 곳인데, 묻힌 순서는 그첫 번째 중전이었던 의인왕후가 먼저 묻혔고요. 선조의 첫 번째 중전 의인왕후가 이제 후사 없이 먼저 죽어서 먼저 묻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공빈김치 소생에서 세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이제 임무광우가 와가지고 책봉이 돼서 하필이면 선조가 죽기 1, 2년 전에 영창대군이 태어난 거야. 그래서 선조가 그 다음에 죽고 임무광우는요 임조반정 때까지는 살아남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 강화도의 유배관 광해군보다는 먼저 죽더라. 광해군보다 젊었던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오히려 그 정치 손 끊고 생각 없이 편하게 살았던 광해군보다 그 일찍 죽었다 그래요. 광해군 같은 경우는 사실 병자호란 끝나고까지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임무광우는 살아서는 복수를 했지만 그 광해군보다는 일찍 죽고, 물론 이제 어린 아들을 잃은 한이 그만큼 컸던 거겠죠. 저 끝에가 선조, 아까 저 안쪽에가 의인왕후, 그리고 이쪽이 임무왕후래요. 셋다 각방이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 공빈김씨는 네, 여기 없어요. 네, 여기는 휘릉, 이제 인조의 두 번째 중전인 장렬왕후 조씨, 우리가 흔히 그 예송으로 그 예송의 주인공이 되는 타깃이 되는 그 자의대비 있죠. 네, 그 자의대비예요. 그 인조 같은 경우는 파주 삼릉 거기에 묻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렬왕후 혼자 여기에 묻혀 있어요. 그 뭐냐 아무래도 그 자식인 효종, 그러니까 의붓자식인 효종하고 그 효종의 왕후가 먼저 죽거든요. 그래서 그 인선왕후, 효종하고 인선왕후가 그 국장이 있었는데 이제 그 현종시대 때 이제 그 자의왕후가 장렬왕후가 그 자의대비 상봉 몇년 있느냐 그거 갖다 이제 논쟁을 했었죠. 네, 근데 이때 현종이 좀, 한 번은 선인 편 들어주고, 한 번은 남인 편 들어줘요. 그리고 딱그 예송 딱 끝나자마자, 그러고 이제, 현종도 죽어. 그래서 장렬왕후는요, 현종의 왕후였던 그 명성 왕후가 있어요. 그 명성왕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냐, 여흥민 씨그 집안 말고, 명성 왕후 김 씨가 따로 있어요. 그 현종의 단 하나뿐인, 그 왕비 있는데 그 며느리인 명성왕후보다도 더 오래 살아요. 뭐 아무래도 장렬왕후가 아마 병자호란 이후에 책봉된 그 계비일 거예요. 여기 숭릉은요 이제 그 아까 뭐냐 영조하고 이그 자의대비 그 예송에 그 연결이 됐었던 그 숭릉 현종하고 명성 왕후예요. 명성 황후 아니고 명성 황후는 여흥민 씨고 명성 왕후는 네그김 씨예요. 그래서 여기는 근데 지금 이제 공사 중이네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네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여기 혜릉은요, 특이하게 왕후 한 명만 있어요. 단위왕후라고 경종애비죠. 경종애비 단위왕후가 됐는데, 단위왕후 역시, 뭐냐, 현덕왕후처럼 세자빈 때 죽어요. 세자빈 때, 근데 이제 현덕왕후는 그래도 단종이라도 나았지. 근데 단위왕후는 아무래도 장희빈의 저주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후사가 없이 죽어요. 그래서 저기 혼자 묻혀 있어요. 경종이 이곳에 같이 묻히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경종 즉위 이후에 추존이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세자빈일 때는요. 이렇게 능으로 하진 않아요. 뭐, 원 또는 묘, 이렇게 뭐 모시다가, 이제 왕후, 최소
왕후나 왕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추존이 돼야지 능이라는 이 명칭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붙으면요, 그냥 묘예요. 네. 여기는 이제 영조하고 저그 정순왕후 경주김씨예요. 정순왕후는 경주김씨인데 그두 사람의 능이죠. 그 정순왕후 역시 그 며느리인 혜경궁 홍씨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 영조의 계비고요. 물론 계비로 책봉돼서 그러는지 아들은 없어요. 그 영조는 중전에게서는 소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원래 후궁들에게서 그 원래 첫째 효장세자를 봤는데 효장세자가 죽죠. 여자라고 이제 둘째 사도세자. 사도세자도 이제 임화면으로 죽죠. 그래서 이제 정조가 법적으로 효장세자 아들로 호적이 옮겨져요. 그리고 왕이 돼요. 하지만 정조는 즉위해서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을 하죠. 물론 효장세자랑 사도세자 둘다 추존왕제가 돼요. 사도세자는 이제 진짜 아빠고, 효장세자는 법적 아빠였기 때문에 그 고종의 그 호적상의 고조 할아버지인 효장세자랑 사도세자까지는 황제로 추존이 돼요. 근데 지금 저기 묻혀 있는 영조는 황제 추존이 안 돼요. 고조 할아버지의 그 윗대라고. 예. 뭐 어떻게 보면 결국은 사도세자가 승리자인가? 이렇게 보면. 여기 수릉은요, 이제 추존왕제예요. 문조 익황제. 원래는 이제 효명세자였는데 순조 때 세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 이제 조선시대에 결혼 굉장히 빨리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대 중후반에 세자빈을 맞아 들여가지고 20대 초반에 이제 헌종이 태어나요. 근데 문제는 그 할아버지보다 아빠가 더 빨리 가는 거야. 20대 초반에 요절해 버려요. 근데 이제 순조도 한 40대 후반에 죽나? 40대 후반인데 그 손자가 벌써 한 7살 초등학교 갈 나이가 돼가지고 국내 최연소 즉위 군주 신기록을 세우는 헌종이 되죠. 근데 이제 그 여기 이제 같이 묻히는 신정황후,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풍향조씨예요. 그막 흥선대원군 고종 얘기 이런 명성황후 얘기 나올 때 항상 등장하는 인물 그 풍향조씨야. 그래가지고 그 이제 풍향조씨하고 안동김씨하고 그 기싸움하는 그 시대예요. 헌종 시대는 왜냐면 그 순조의 왕비, 그러니까 헌종한테는 할머니죠. 할머니는 안동김씨, 엄마는 풍향조씨야. 그 사이에서 기싸움하는 거야. 어쩌면 헌종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다가 아마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신정황후는 그 철종이 죽은 다음에 여기서 신의 한 수를 쓰죠. 고종을 이제 자기 양아들로 호적에 들이는 거야. 그 조선에서는 이제 왕위 계승을 위해서 그 호적을 옮기는 경우가 몇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종이 그 헌종의 동생으로 호적에 입적이 돼가지고 그 헌종도 추존왕 황제가 되고, 왜냐면 대한제국 고종의 형이니까 호적상의 형. 그리고 이 신정왕후 풍향조 씨도 호적상의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효명세자도 황제까지 추존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이 동구릉에서 유일하게 추존왕제하고 추존왕후예요. 이 자리는. 그래서 그 사실 효명세자는 이제 일찍 죽는데, 그 풍향조 씨는요, 그 1890년대까지 살아요. 굉장히 장수하는 분이죠. 갑신정변까지 보고 가세요.
그 동학혁명은 못 보고 가시더라. 뭐 어쨌든. 그래서 대한제국 황실에서 제일 어른의 자리는 못 됐다 그래요. 그 대한제국 황실에서 제일 어른이었던 분은 그 아마 헌종의 그 황후였나? 내 기억은 그래요. 여기는요, 이제 조선 말기 때 헌종하고 두 명의 추존왕후가 셋다 같이 모셔 있어요. 여기는 이제 셋다 합방을 하거든요. 여기는 각방이 아니고 합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여기서는 잘안 보이는데 저기까지 가면 여기서부터 왕, 황후 1, 황후 2, 뭐 이런 순서대로 묻혀 있다 그래요. 그 아까 선조 같은 경우는 선조하고 왕후들하고 다 각방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네, 두 명도 아니고 세 명이서 한 방이야.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되는데. 네, 오늘 이렇게 구리에 동구릉이 왔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까지 눈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에 능을 관리하는 관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묘를 지켰어요. 여러분들, 이거 본받아야 돼. 지금, 네. 정해진 길대로 안전하게 걷고 있고요. 네. 안전하게 걷고 있으니까, 이제 나는 원래 들어왔던 입구를 향해서 나가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작업하고 이제 마무리할 때 보니까 내가 그 마무리 장면을 거의 못 찍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아마 끝나고 나왔을 때는 아마 그 이제 문 닫는 시간이 조금 임박해서 조금 약간 서둘러서 나왔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아무래도 이제 눈이 좀 많이 오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일단은 구리역까지 가는 버스가 또 바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계획은 이제 구리역 앞에 여기 광장에 소녀상이 있더라고요. 구리시 소녀상은 구리역 앞 광장, 구리역 북쪽 광장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 구리시 소녀상 앞에서 사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여기 사진에 찍힌 것 같이 눈이 좀 생각보다 그때 많이 와가지고 사실 거기서 뭔가 마무리 장면을 찍기가 좀 뭐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러면 그래 구리역 안으로 들어가서 할까 했더니 하필이면 그때 또 이제 퇴근 시간이 슬슬 겹쳐가지고 사람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또 이제 집에 오니까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마무리 장면은 뭐 어떻게 못하고 그날 끝났어.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게 마지막 장면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나름 이제 사실 이제 구리시 앞에 그 소녀상도 좀그 찍어놓고 그래서 거기서 좀 나름 의미 있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뭐 어쨌든 동구릉은 뭐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 사실 구리시가 이제 동구릉 말고는 뭐 다른 능이 없잖아요. 이제 저기 남양주 가면 능이 좀몇개더 있기는 해요. 뭐 특히 이제 마지막에 이제 대한제국 황실의 그 홍릉유릉이 이제 같은 곳에 있죠. 그래가지고 뭐 거기는 또 이제 남양주 쪽이니까 뭐 거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 왕릉군인 동구릉을 좀 그날 날씨 상태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던 게좀 뭔가 찝찝했던 거야. 뭐 어쨌든 뭐 사고 없이 잘 촬영 끝냈고요. 사실 그리고 이날 눈이 와서 안타까웠던 게요, 사실 이날 이거 이제 짐벌을 갖고 왔어요. 이 짐벌은 사실 이제 한나님이 나한테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제 물려준 건데 그 그래서 이제 출발했을 때는 사실 이거 짐벌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내가 평소에 얼굴 찍는 셀카 각도가 좀 달랐을 거예요. 촬영 각도에 또 다른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 어쨌든 좀 짧은 시간 이제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고 아마 녹화를 할 때는 이게 좀 그 유용할 듯 싶어요. 어차피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야외 방송은 힘들 것 같고 야외 촬영만 지금 가끔씩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이 선물 네 판다님한테 네 좀 고맙다는 인사. 사실 그때도 이제 고맙다고 뭐 내가 방송 찾아가가지고 좀 선물 쏴드리긴 했는데 유용하게 스스로 할 거고요. 네, 그 다음번에 이제 조선 왕릉 찾아갈 장소가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시대 순서대로 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뭐냐 후릉은 못 가요. 이 동구릉 다음에 조성된 릉이 이제 후릉인데 후릉은 북한 개성이 있어서 못 가는 거고 그 다음 시대 순서대로 가면 이제 내곡동이에요. 내곡동에 이제 헌릉하고 인릉을 가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사실 국가정보원 옆에라서 그 주변까지는 촬영을 못할 것 같고 대신에 장점은 이 헌릉 같은 경우는 능침 근처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동안 설명을 못했던 좀 약간 그 성물의 구조? 이런 거를 내가 좀 더 좀 그 구조 같은 거를 좀 사전 연구를 하고 가가지고 그때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은 내가 이제 그 조선 왕릉 갈 때마다 뭐 왕이나 왕 관련 인물들과 얽힌 이야기들을 조금 이제 풀어가는 식으로 했는데 사실 나는 그래요. 이제 고고학을 세부적으로 내가 전공을 하지 않았다 보니까 뭐 그런 만약에 고고학을 했었으면 뭐 그런 미술사를 했으면 뭐 그런 걸 중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나는 이제 좀 스토리텔링 위주거든요. 뭐 그래서 뭐 이제 왕릉 컨텐츠 하면서 좀 이런 그 구조적인 면에 대해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태종과 관련해서는 한번 태종하고 세종 때는 좀 약간 능침 근처까지는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그 위주로 설명을 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음번 내곡동 헌릉과 인릉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만나요.